있습니다. 우리 앞에 했던 사연음을요 계속 길게 하면은 처음에 맞추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악보에 제시된 것처럼 끊어서 연습하는 걸 하면요 훨씬 맞추기가 편합니다. 한번 메트로놈 틀고 가볼게요. 자, 90으로 틀고 해볼게요. 자, B 하는 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. B, B. 그 다음 두 번째 B 할 때 끝이 납니다.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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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. 이렇게 되는 거죠. 시작과 끝이 B 소리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함으로써 박자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4분음표 뒤에 제가 항상 N을 하라 그랬죠. 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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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. 자, 그 다음 속도를 한번 올려볼게요. 120. 그 다음 140. 자, 그 다음 170 해볼게요. 자, 그 다음 200. 200이라는 속도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. 뭐 일주일 만에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. 긴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 2번 가볼게요. 엔, 엔, 엔. 자, 이렇게 하고요. 그 다음에 메트로놈을 좀 다른 방법으로 8분음표까지 넣어서 들으면 사람 말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. 1 and 2 and 3 and 4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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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and 네. 각자 편한 걸로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3번은요. 1번과 2번을 섞어 놓은 거죠. 바로 해 볼게요. and and N, N, N. 네. 1번, 2번이 되고 나시면 3번으로 연습하는 걸 추천합니다. 속도 올릴 때 편하거든요. 짧게 두 번, 길게 한 번. 그 다음에 이게 익숙해지면 4번처럼 아주 길게. N. 이렇게 메트로놈 틀고 섞어서 연습하셔도 좋고요. 1번부터 4번까지 계속 반복을 한다거나 4번만 계속 한다거나 예. 익숙해질수록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.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. 처음에는 짧게 1번부터 연습하시고요.